네, 썬데이 탐식합니다. 플레마 이펙터 FC05, 네, 05. 이 모듈레이션 페달인데, 모듈레이션을 다 한 대 모았어요. 이 작은 사이즈에. 와, 오, 색깔. 오, 나 이거보다 좀 진할 줄 알았는데, 완전 쨍한 색깔이네요. 쨍한 색깔. 근데, 뭔가 푸석푸석 하면서도 질감 진짜 되게 좋게, 색도화지 같은 질감.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도 필체나 이런 디자인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썼고요. 그리고 컨트롤, 스피드 노브, 뎁스 노브가 있네요. 코러스부터 해서 로터리, 그리고 링 사운드, 오토 와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듈레이션 이펙터, 와. 오, 이거 색깔이 되게 예쁘다, 색깔이. 얘는 150g. 네. 150g의 이 작은 거에 모든 모듈레이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와, 사운드 되게 궁금해지죠. 그럼 사운드 그러면 천천히 훑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탐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 모듈레이션 페달입니다. 이거 진짜 색깔 봐봐요. 색깔도 좋지만, 네. 이 써있는 것만 보면, 네. 리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직관적이게. 너무 직관적이고. 네. 그러니까 뭐 소리는 다 들어볼 거지만. 네네네. 요새 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나쁜 게 없어. 그래갖고. 게다가 플레마 이 자체의 회로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소리를 되게 지향하는 네, 그런 그냥 회사라서. 모토죠, 그냥. 네. 거의.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사실 되게 가볍게, 그러니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이 가능한, 네, 그런 사운드로 좀 이루어져 있는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11가지 고전적인 이제 모듈레이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근데 글씨 너무 조그맣게 쓴다.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이 코러스가 있고요, 우선은. 네, 코러스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럼 사운드 들어 보면서, 네, 저희가 좋잖아. 너무 예쁘네. 오, 코러스 너무 예쁜데? 스피드를 좀 올려볼까요? 와, 네. 미쳤다 이거. 와, 진짜 예쁘다.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와. 자, 다음요, 플랜저입니다. 그 고급 프렌저 있잖아요. 막 40만 원짜리 그러면은 지금 이게 리제너레이션 소리가 웅이 지나가잖아요. 고급 프렌저일수록 이 소리가 없거든요. 아, 네네. 난 그거 없는 프렌저를 쓰기가 싫어. 이게 있어야 돼. 웅이 있어야지. 어, 그쵸. 프렌저를 하는 맛이 나죠. 어, 그쵸. 프렌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없애놨더라고요. 아, 되게 그 하이의 그 플랜저 사운드가 되게 잘 발려 있네요. 자, 다음요, 트레몰로입니다. 되게 느리다. 됐다. 자, 다음이요, 페이저입니다. 페이저? 네. 너무 좋아. 비브라토 가볼까요? 비브라토 가볼까요? 이게 또 트레몰로, 페이저, 비브라토 같은 맥락에 있죠. 좋다. 와, 비브라토. 와, 비브라토 너무 예쁘다 이거. 좋다. 비브라토 진짜 예쁘다. 네. 다음 년 뭐냐면요, 로터리. 로터리. 네. 오.
좋다. 와, 너무 좋네. 자, 리퀴드. 리퀴드면 코러스의 일종이겠죠? 네. 아, 진짜 물속에서 기타 치는 것 같아. 네. 방울. 자, 다음이요. 오토와우요. 오토와우. 오토와우는 네. 우리 엠벨로피터. 네, 엠벨로피터 했었죠. 엠벨로. 네. 역가는 되게 낫네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냥 그 엠빌로브의 아니 그 오토바우의 그 터치 센시티브가 좀 없고 그냥 거의 만들어 놓은 사운드이긴 하네요. 오토바우. 자, 다음 뭐냐면 네 얘는 스트로라는 뮤듈레이션. 네, 예, 예. 스트로라는 건데 얘 지금 ER이 빠진 거고요. 얘는 좀 더듬거리다, 말을 더듬거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버벅대죠. 버벅대죠. 우아하면서 볼륨 값을 네. 좀 조정하는. 버벅대래 약간. 네. 그 끊기는 파형의 중간에 그 눌러놨네요. 파형 중간 중간을. 컨트롤하면 더 세지네요 그게. 깊어지네. 네네네. 네, 역할을 좀 더 세게 주네요. 어떻게 보면 로터리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비브라토랑도 비슷하고요. 네네네네. 아, 오케이. 링 모듈레이터. 땡. 디튠 되는 링.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우 비트. 딱 떨어가지고 예, 걘 아 그 흔들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딱 떠는 거. 모듈레이터의 일종이에요. 링 모듈레이터. 로우 비트. 이게 하고 링하고 뒤에 이제 로빗. 예. 예, 얘네 셋은 뮤듈레이션에서 그렇게 막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얘네를 좀 잘 사용하면은 좀 신기한 이게 나올 사운드 메이킹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링이잖아요. 아, 이게 디튠 옥타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나고요. 어쨌든 많이 흔들려요. 딱 많이 흔들려요.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운드. 옥타버의 네. 음과 역가를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스피드로. 시캐스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야, 여튼 오버드라이브 하나 눌러보고. 완전 디튠.
고장난 게임기 소리. 오, 예. 뭔가 로보틱한 느낌이 좀 들죠. 전체적으로 모듈레이션 사운드 좀 들어봤는데 이 큰 노브에 그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요. 컨트롤 노브가 있고 스피드 그리고 뎁스가 있어요. 컨트롤 노브는 보통 톤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톤, 보통은. 네. 보통은. 스피드는 스피드고요. 뎁스는 네, 뭐 뎁스고요. 네, 뎁스는 깊이감.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신기한 사운드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오우.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는 다 넣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은 페달입니다. 아유. 플레마 모드. 네. 그리고 저는 이 플레마의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이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네. 아 이건 모듈레이션이구나 뭐 이거는 모드, 네. 뭐 엠빌로비구나 네. 뭐 이렇게 딱딱딱 볼 수 있게 얘들이 작명을 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작명 센스가 없는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진 않고 이상한 말 만들어내서 붙여놓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드라곤 뭐 이렇게 뭐, 예, 뭐 타우루스 뭐 이렇게요. 타우루스? 이게 무슨 인벡터지? 이렇게 예, 예. 궁금증을 자아내진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뭔가 재미가 없는 아이 그 회사 직원들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저는 훨씬 더 이펙터답다 싶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네. 마음이 좀, 좀 보이는 대신 컬러감이나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네요. 딱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고 네네 맞습니다. 네, 가볍고 그리고 여기도 그냥 딱 이렇게 LED 박아놔서 켜지면 켜지는 거고 꺼지면 네네. 꺼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 바이패스로 트루 바이패스로 해서 이제 톤 손실 좀 거의 없고 네, 네 줄여놨고요. 네. 가격이 68,000원입니다 이거 하나당 8만원씩만 잡아도 네네네. 11가지면은 90만원인데 그러니까 사실 모듈레이션 쉽게 사거나 쉽게 다가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모으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듈레이션 그럼 샀다가 아 이게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사용하는 빈도도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모든 11가지의 고전적인 모듈레이션을 내가 써보겠다 싶을 때 68,000원 투자하셔가지고 아, 좋죠. 네,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사용해 보시 먼저 사용해 보시면서 하고 내 손에 있거나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네, 여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링 모듈레이터에다가 맞춰놓고 막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네. 거기다가 프렌저도 걸고 싶어. 아, 네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로 한 줄 평 드리겠다. 나 같으면 두 개 삽니다. 아, 더블로 그걸 아, 멋있는 생각이네요. 그 생각 못했네요. 네. 모듈레이션 개의 일개미들. 일개미. 네. 열심히 하죠. 수풀을 헤치고 하면 맞아. 개미들이 잔뜩 있어. 우와. 그게 다 모듈레이션. 한 마리 한 마리 그 각자의 개성 예. 일개미들도 개성이 있다. 네 모듈레이터 개의 네. 일개미들. 일개미들. 네. 진짜 되게 벌떼공 진짜 떼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격하라 뭐 이런 느낌. 네. 이 여왕개미고요. 네. 일개미 이렇게 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 그러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예. 자 야, 그러면 68,000원. 우리 모두 몇 대 몇? 8.0? 8.5. 네. 자, 우리 자, 모듈레이션 플레마 함께 봤고요. 네. 아, 멋진 사운드 다 때려박은 듯한 느낌.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은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사십시오. 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보겠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